1km 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5km를 달릴 수가 있나요? 저도 10km를 달릴 날이 올까요? 초보 러너들은 왜 장거리 달리기를 하지 못할까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멀리 지치지 않고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얼마 전 달리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강원도의 곳곳을 달리며 여행을 했습니다. 모두들 달리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달리며 여행을 해도 지치지 않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달리기를 몇 년씩 해야지만 이런 달리기 여행이 가능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달리는 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몇 개월 꾸준히 달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멀리, 더 편하게 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보 러너분들이 오래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이 오해에서만 벗어나도 달리는 거리가 확연하게 늘어날 겁니다.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너무 심플한가요?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1km, 3km만 달려도 너무 숨이 차서 못 달리겠어요. 그게 1km든 3km든 내가 지금 숨이 찬다는 것 자체가 내 능력치보다 빨리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기는 빨라야 된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을 달리는데 숨이 가쁘게 2시간을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힘을 내서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하지만 전 구간은 안정적인 호흡으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면서 숨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내 능력보다 빨리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의 60%에서 70% 정도의 속도로 낮춰보세요. 이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목표한 시간이나 목표한 거리만큼 꾸준히 달리는 겁니다. 분명 지금보다 더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속도를 자제해서 천천히 달리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그 힘든 달리기가 즐거운 달리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속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그럼 달리는 거리는 늘어나고 그렇게 꾸준히만 해줘도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의 벽을 넘어보기입니다. 이것도 좀 뻔한 얘기 같긴 하죠. 뻔한 건 맞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도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리나 속도를 아주 단시간에 빠르게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아주 높은 확률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러너라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우선 지난 3주간 가장 길게 달렸던 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에 딱 10% 정도씩만 거리를 늘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주간 달렸던 가장 긴 거리가 5km라면 10%, 약 500m를 이번 주에 더 달려보는 거예요. 5.5km를 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km가 조금 넘게 되겠죠. 이렇게 10%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주일 내내 그 거리를 달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길게 달리기를 하고 나머지 날들은 평소보다 적게 또는 평소만큼만 달리세요. 또 그 사이사이에는 휴식을 취하는 날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약 2달에서 3달 정도면 10km를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지금 1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사람은 20km, 즉 하프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오늘 20km 정도 달렸는데 이렇게 거리를 늘려서 달리는 날은
절대로 속도까지 같이 높이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달리던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속도로 달리셔야 합니다. 거리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는데 속도까지 높이면 부하가 더 크게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다음 방법은 바로 언덕 달리기와 스피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은 보통 대회를 앞두고 어떤 기록을 내기 위한 목표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초보 러너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초보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덕 달리기라 함은 엄청난 경사의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 평지보다 약간 오르막 수준의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보시나요? 뭐 걸어가도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언덕이죠. 그럼에도 언덕 훈련은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발목 주위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달릴 때 받는 몸의 하중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근육들을 만들어줍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속도를 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관절들이 몸의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거의 걷듯이 이렇게 천천히 달려서 내려갑니다. 스피드 훈련은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선수나 뭐 기록을 위한 달리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인터벌이니 가속주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냥 주 1회 정도 가볍게 달리기의 마무리 지점에서 마지막 20초 정도 또는 뭐 마지막 100m 정도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달려봐 주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반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번 달리기 할 때 평소 달리기보다 조금 더 호흡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조금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지치지 않고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겪은 일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편집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면서 그동안 작업했던 파일들이 날아가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힘들게 편집한 분량이 날아가 버리니까 완전 멘붕이 왔던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게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중간중간 잠깐 쉴 때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해주고부터는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기계든 사람이든 인생이든 달리기든 한 번씩 껐다 켜주는 게 중요하구나. 잠시 꺼두고 다시 시작. 이걸 규칙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문제들과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장 취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재부팅, 즉 쉬어가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친구, 달리기입니다. 여행지의 낯선 환경은 익숙해져 버린 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쌓인 것들을 훌훌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달리기는 매일매일 치열한 생각들 속에서 잠시나마 뇌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친구와 달리기로 여행하는 것은 이 모두를 한 방에 가능하게 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친구들과 달리기 여행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재부팅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잠시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달리기 없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재부팅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달리기에서의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달리기에서의 휴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휴식은 분명 내일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재부팅을 통해 조금 더 멀리 달릴 힘을 만들고 그 달리기를 통해 나를 재부팅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